어제 뭐 사진 보내드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다 협의가 돼서 시간이 없으시대요. 근데 그냥 차 내려 보내드리면 안 되냐고 자꾸 그냥 안 됩니다. 저희는 직접 오셔서 실물 확인하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래야지만 출고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. 얼씨구나 좋다 하고 딜러들은 어떻게 하겠어. 돈만 받고 차만 그냥 보낼 거 아니야. 절대 그렇게 안 해. 안녕하세요. 자 여러분, 육성재입니다. 오늘 어디 가냐,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. 이게 마지막 이제 명절 지나고 요 비가 이제 그치면 날이 선선해냐, 폭염 난리 났습니다. 운송업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들겠냐, 얼마나 더웠냐. 명절 내내 더웠고 비가 이제 왔습니다. 멀리서 강원도에 오시는 분을 만나러 가, 자거지로 가는데 요분이 이제 뭐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공사를 이제 따내셨다고 화물차가 급하게 필요하대. 전국에서 가장 싼 차를 빨리 달래.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올라오셔서 5톤 카고 트럭 한 대랑 살수차가 필요하시대. 현장에서 쓰는 거 있잖아. 예. 먼지 저기 먼지 나지 말라고 살수하는 거 그거랑 해서 두 대를,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어제 뭐 사진 보내드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다 협의가 돼서 시간이 없으시대요. 근데 그냥 차 내려 보내드리면 안 되냐고 자꾸 그냥 안 됩니다. 저희는 직접 오셔서 실물 확인하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래야지만 출고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. 얼씨구나 좋다 하고 딜러들은 어떻게 하겠어. 돈만 받고 차만 그냥 보낼 거 아니야. 네. 절대 그렇게 안 해. 그렇게 하면 탈이 나. 뭐 이런 차를 보냈니 뭐 했니 안 해봤겠어? 내가 13년 동안 다 해봤어. 뭐 믿고 하는 거라고 차 보냈는데 사소한 것까지 다 좋니 안 좋니 이러면 큰일 난다고. 그래서 안전하게 이 빗길을 뚫고 오시라 그랬어. 아니면 차 못 내려 보내드립니다.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셨네. 다 만나 뵙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차 보여드리고 또 서둘러서 빨리 보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시대. 그래서 자고지로 가는 길입니다. 오늘도 5톤 살수차 그 다음에 5톤 카고트럭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오호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. 저거는 어제 어차피 그냥 바깥으로 와서 나눠주면 되고 이거를 깨끗한 조금만 깨끗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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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게